자, 2차 부등식이 있는데 예의해가 이렇게 나온대요. 그런데 두개 뺏는 게 3이하가 된대. 이러기 위한 n 범위를 정하라. 자, 일단은 얘가 뭐라? 이꼴 0 되는 근이 뭐다? 알파 베타로 두 개는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얘는 판별 D. m제곱 빼기 4i 8m이 0보다 크더라. 이거는 조건은 찾아놓고, 그래서 m은 0보다 작다 또는 8보다 크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알파 베타가 뭘 의미하냐면 방정식 있잖아요. 이게 0인 근이 뭐다? 알파 베타예요. 그러므로 베타 빼기 알파가 뭐지? 두 근의 차잖아. 두 근의 차는 공식을 쓰나? 그냥 공식도 있는데 요거 제곱과 같으니 얘를 근과 계승을 쓰려고 두 근의 합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로 놓고요. 여기다 대입을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m이고 알파 베타는 2m이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m제곱 빼기 8m이 뭐다? 3이하다 이거죠. 근데 이게 항상 양수기 때문에 제곱을 해도 부등은 안 바뀌니 제곱을 하면 8m 빼기 9가 0이야. 1, 9에 밑에 마이너스니까 m은 뭐다? 4의 범위니까 마이너스 1 이상 9 이하예요. 이게 답인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가면 틀린다고. 이 조건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될거 아니냐. 그럼 얘 둘의 뭐야? 공통 범위를 찾아야 답이다. 아마 대부분 이렇게 찾아서 틀린 경우가 있어. 자, 신경 써야 돼. 실근을 가져야만이 부등식을 만족하니까. 자, 그러면 수직선에 그리면 0과 8이 있고 이렇게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1에서 9 사이잖아요. 등호 넣으면 공통은 이거잖아. 그래서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0보다 작다 또는 8보다 크고 9 이하다.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 부등식에서 해 경계값이 3이하다라고 하면은 실근을 갖는다. 그거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베타 빼기 알파가 이거다 써도 되고요. 혹은 여러분이 이거 그리고 뭐야 두 근의 차 공식을 알고 있으면 좋아. 절대값 a분의 루트 d. 그래서 얘가 1분의 루트 d니까 결국 얘와 같은 게 당연한 거였죠. 오케이.